네, 이제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셨던 웹에서 웹소켓 통신을 위해서 웹소켓 통신을 이용해서 MQTT 통신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STS를 이용하긴 하지만 스프링 기반으로 하지 않을 거고요. 일단은 그냥 일반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신 다음에 이제 뒤에서 실제 시리얼 통신을 하고 아두이노랑 연동하시는 작업을 하실 때, 네, 그때 우리 프로젝트에다가 연동하는 네, 그런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New 가셔서 우리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니까 프로젝트, 그 다음에 네, 우리 웹이에요. 웹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처리하시고요. 네, MQTT 웹이라고 네 프로젝트 이름을 명시해 주시고 이미 지금 이제 제가 톰캣 설정해 놨습니다. 타겟 런타임 설정해 놓은 설정해 놓은 아파치 톰캣 적용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이나믹 웹 모듈 버전은 4.0으로 하셔도 되고 현재는 그냥 3.1로 하셔도 되고 네, 버전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네, 그냥 디폴트로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가시고 그다음에 넥스트 버튼 누르셔서 이게 지금 ST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 디렉토리가 SRC 메인의 웹 APP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사용하시는 그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는 원래 이클립스에서 설정하셨던 거는 네, 웹 컨텐츠잖아요. 소문자였나?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웹 컨텐츠 이렇게 설정해 놓고 generate web.xml 체크하신 다음에 finish 하시면 네, 만드는데 조금 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그 작업했었던 형태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럼 우리 그냥 여기 웹 컨텐츠에다가 네, JSP 파일 만들고 작업하시면 돼요. 그래서 MQTT 네, JSP MQTT라는 이름으로 JSP 파일 하나 만드시고, 이미 제가 이제 설정은 프로젝트 설정해 놓고, 프로퍼티 가셔서 UTF, 요거 UTF로 바꿔 놓을게요. UTF8로 설정하셔서 바꿔 주시고, 그 다음에 윈도우의 프리퍼런스로 가셔서, 우리 웹이잖아요. 네, 웹의 JSP 파일, 네, 요거 UTF8로 다시 바꾸시고, 어플라이 하신 다음에, 네,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볍게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우리가 이제 직접 쓸까요? MQTT 들어가기 전에 웹에서 요청이 되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네, MQTT와 웹소켓 테스트 네, 메시지가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lways 체크하시고 next 가신 다음에 finish. 네, 실행이 됐어요, 이제. 그럼 이제 우리 테스트만 하면 되겠네요, 그쵸? 일단 우리가 버튼도 하나 만들 거고요. 요거 테스트 한 다음에 여기 서브스크라이버 역할을 하는 거는 실행하면서 바로 접속하면 되고, 네, 우리가 퍼블리시 하기 위한 버튼을 그냥 하나 따로 만들게요. 타입은 네, 버튼으로 그냥 이렇게 만들게요. 버튼 태그 이용하시지 않고, 그 다음에 아이디는 네, 퍼브 btn이라는 이름으로 설정을 하고 밸류는 네, 퍼블리시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안에죠. 네, 그래서 실행하면 이렇게 네, 간단한 웹페이지가 뜨게. 제가 MQTT 이용해서 영상 같은 것도 영상 스트리밍 같은 것도 하실 수 있어요. 계속 이제 그 사진 찍은 걸 계속 이제 전송하면서 스트리밍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연동이 됐다면. 이제 라이브러리를 먼저 자바스크립트예요. 웹소켓을 일단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거라서 우리가 먼저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시는 그런 작업을 네, 진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잘 모르잖아요. 어디로 가시냐면 우리 MQTT ORG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소프트웨어에 여기 우리 이제 서버 브로커를 보셨었는데 이거 말고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 퍼블리셔를 작업하시든 서브스크라이버를 작업하시든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보시면 언어별로 지원하는 라이브러리 종류들을 쭉 정의를 해놨어요. 우리는 자바를 썼고 이클립스 파워 자바를 사용하셨었죠. 자, 자바스크립트를 쓰실 거고 자바스크립트에도 이클립스 파워 HTML5 자바스크립트 오버 웹소켓이라는 게 있죠.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GitHub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클립스 파워 자바스크립트 클라이언트 해갖고 나와 있고 어디서 봐야 되나요? 예, 밑으로 내리면 리드미에 사용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다음에 도큐먼트 라이브러리 네, 여기 Eclipse 프로젝트 웹사이트 이렇게 링크해서 들어가셔서 보실게요. 첫 번째 거. 이건 전체 설명이고, 여기는 파워 자바스크립트 클라이언트 페이지로 들어가 볼게요. 자, Eclipse ORG의 파워에 클라이언트의 JS 이렇게 링크 있습니다. 네, 여기 들어오시면 Eclipse 파워 자바스크립트 클라이언트 해가지고 얘가 어떤 버전들을 지원하고 있고 하는 것들이 쭉 나오고 여기 CDN으로 여러분들 CDN으로 라이브러리 추가 카피하실 수 있는 화면이 나오죠. 요거는 그냥 MQTT WS 웹소켓 31 이렇게 나와 있고 민 JS 그러니까 얘가 컴프레스트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압축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위에 거를 그냥 카피해가지고 네, 여기다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되거든요. 라이브러리 붙여넣기 하시고 이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jQuery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작업하는 것처럼 말 나온 김에 jQuery도 추가할게요. 네, jQuery ORG 사이트, 컴 사이트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가신 다음에 jQuery도 CDN 네, 밑으로 내리시면 CDN 있고요. 그냥 구글 CDN 가져다 쓰겠습니다. 네, 2점대 쓰셔도 되고 3점대 쓰셔도 돼요. 그래서 jQuery랑 두 개를 이제 추가하셨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하셔가지고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API를 이용해서 우리가 쓰는 거니까 네, 일단 MQTT 클라이언트, MQTT 클라이언트에 요거는 클라이언트 자바스크립트에서 지원하는 네, 클라이언트 객체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접속 시간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정의하셔도 돼요. 커넥트, 리커넥트, 타임 아웃 뭐 이런 식으로 주셔서 우리가 2초에 한 번씩 그다음에 뭐 호스트죠? 호스트 주소가 있어야 되겠죠? 호스트는 192.168. 우리 이거 브로커 주소예요. 브로커 주소. 호스트는 브로커 주소. 그다음에 포트 웹소켓 통신할 거니까. 그죠? 9001번이라고 우리 설정하셨죠? 아까 그 이전 강좌에서.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에서도 그랬고, 우리가 자바로 만들어 주실 때도 그랬고, 여기 콜백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그쵸? 콜백 메소드를 구현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콜백 펑션을 여러분들 구현하시는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콜백 펑션은, 자, 펑션.
네, 펑션 주시고, 펑션 이름은 콜백 펑션이 온 커넥트라는 펑션. 이거는 자, 요거는 접속했을 때 성공 접속. 접속했을 때 그다음에 펑션 카피에서 네, on failure 접속이 실패했을 때 on fail your 그다음에 메시지가 이제 넘어올 거예요. 메시지 그대로 받아주시면 되고 네, 요거는 접속 실패했을 때 호출되는 펑션이 되겠죠. 여러 개의 콜백 펑션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그 이클립스 사이트 아까 우리 들어갔었잖아요. 네, 여기 이클립스 파워 사이트 들어가셨었죠. 여기서 이제 이것저것 좀 라이브러리를 고민하셔서 탐색하시고 원하시는 작업이 있다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게 뭐냐면 우린 요거 최소한의 것만 할 거예요. 메시지가 MQTT니까 메시지가 도착하는 게 있잖아요. 서브스크라이버가 되는 경우에는 메시지가 도착하는 경우 도착하면 호출되는 함수. 네, 그러니까 펑션명은 똑같아요. on 메시지 얼라이브드 ARRIVD. 네. 이거 틀리면 여러분들 당연히 실행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콜백 펑션들은 펑션명을 여러분들 동일하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매개변수는 다르게 만들어 주셔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도 되지만 on 메시지 얼라이브드.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용자적인 펑션 하나 만들어야죠. MQTT 커넥션. 네, MQTT 커넥션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파워 라이브러리 클라이언트 객체를 만들어서 네, 뭐 처리하시는 그런 작업들, 그다음에 콜백 펑션이 뭐다라는 거 이제 명시해 주시거나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해 주시면 되고요. 커넥션은 접속이 완료되면 우리 콘솔에다가 찍어볼게요. 아, 이거 제가 턴 프로젝트를 안 줘가지고 컨피그에 네, 턴 프로젝트 주시고 여기서 이제 처리하실 것들 뭐 체크하시고 작업하시면 돼요. EXT 뭐 MQTT 라이브러리는 없으니까 Node.js나 이런 건다 있죠. MQTT는 네,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쓰셔야 될것 같죠? 네, 이제 콘솔에 로그로 네, 여기 접속 완료라는 메시지를 제가 줄 거고 접속이 완료되면 서브스크라이버를 실행을 할게요. 자, MQTT에 없어요, 이거는. 볼 수가 없죠. 서브스크라이브 메소드 명은 다 똑같으니까 자 서브스크라이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뭐 주시면 돼요. 아이고 이자 빠졌다. 서브스크라이브 여기다가 이제 토픽명 주시면 되죠. 토픽명 토픽 IoT라는 이름으로 듣겠습니다라고 토픽명을 이렇게 주시고 그다음에 뭐 페일리어 했을 때는 네, 접속 실패. 접속 실패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실패가 되는 경우, 네, set 한번더 접속하는 거죠. 한번 더가 아니라 실패하면 계속 이제 접속을 하겠다는 거죠. set timeout 하신 다음에, 네. 우리, 여기 요, 메소드 다시 한번 하면서 접속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아까 몇초 후에 접속을 다시 해볼 거냐면 2초 후에 다시 접속하겠습니다라는 거. 근데 타임아웃 쓰셔가지고 메시지가 도착하면 호출 메시지 도착하면 이거 뭐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을 여기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얼럿 뿌려볼게요. 메시지 도착하면 자 메시지 도착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메시지를 뿌려볼 건데 메시지를 그냥 뿌리시면 안 되고요. 페이로드 실제 데이터를 뽑으셔야 되는데 네, 페이로드가 아니라 페이로드 스트링이에요. 우리 문자열이니까. 그래서 페이로드 스트링을 뽑아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렇게 할게요. 여기는 간단해요. MQTT 클라이언트 객체를 생성하시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객체. 그래서 MQTT는 new 해가지고 네, 여기서 제공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그 자동완성 목록으로는 보실 수가 없고 파워에 잘 보셔야 돼요. MQTT에 네, 클라이언트 객체를 생성하시면 되고 이때 이제 호스트랑 그다음에 포트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디 클라이언트 아이디 주셔야 되죠.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클라이언트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하나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우리 그 뭐가 필요했었냐면 옵션 필요했었죠. 그래서 옵션즈 해가지고 네,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세팅을 하실 거예요. 뭐 타임아웃 3초 주시고 속성들은 여러 개. 자, 온 석세스. 석세스 성공했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콜백 펑션들을 등록을 직접 하시는 거죠. 온 석세스에 그러니까 요거 콜백 펑션을 등록을 이렇게 하실 거면 이 메소드명은 아무렇게나 주셔도 상관없는 거죠. on connect라는 펑션이 성공했을 때 실행될 펑션이고요. 그다음에 on fail your 실패했을 때 호출될 펑션은 on fail your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펑션 명시하신 다음에 네, 이게 이제 MQTT 옵션즈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연결하기 위한 연결하고 콜백 함수 등록하시는 그런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뭐만 하면 돼요? MQTT 네, MQTT의 그 커넥트. 그죠? 근데 커넥트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메시지 도착했을 때 실행할 그 펑션에 대해서 그죠? 콜백 등록하시고요. on message arrived 메시지가 도착하면 실행할 펑션은 on message arrived다라고 이제 죄송합니다. 네. 요것도 네. 메시지가 도착하면 실행될 함수를 등록하시는 작업을 한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 접속하는 명령어가 이제 요거죠. MQTT에 send 하셔가지고 우리가 아이고 send 보내는 거죠. 접속이니까 커넥트 하셔가지고 옵션을 우리가 옵션즈 위에서 만들어 놓은 걸 주시면 이제 커넥트 연결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는 거고, 네, 연결이 되는 거고, 우리가 연결이 되면, 자, 지금, 연결이 되면, subscribe 해가지고, IoT라는 이름으로 이제 등록이 되는 거죠. 요거, subscribe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행한 거죠. 요거를, 여러분들 F12번, 이게 F12번을 누르니까, 녹화가 종료돼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네 조금 매끄럽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자 도구가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12번 기타 도구 네 기타 도구에 가셔서 개발자 도구를 찾으면 네, 이렇게 이제 개발자 도구가 실행이 될 거고 가셔서 이렇게 실행을 다시 하시면
네, 연결 접속이라고 떠야 되는데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죠? 요거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실행이 안될 수밖에 없죠? 호출을 안 했잖아요. 자, 여기 지금 여기서 커넥트를 호출하는 게 있는 MQTT 커넥션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로드할 때 실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본문에다가 하나 주시고요. 펑션 만들어 놓은 걸 콜할게요. MQTT 커넥션이 스크립트 본문 실행할 때 MQTT 커넥션 펑션이 호출이 돼야, 그죠? 이게 여러분들 이 펑션이 호출이 돼야, 네, 연결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작업이 진행이 될수 있게 호출해 주시는 그런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저장하시고, 네, 다시 실행하시면 접속 완료됐습니다. 접속 완료됐고요. 이제 서브스크라이브 해서 뭔가 요청을 했을 때 IoT로 지금 서브스크라이브 하겠다고 IoT로 하겠다고 지금 설정을 해놨어요. 그럼 이제 메시지를 보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LED 켜기를 눌러주시면 이전에 이제 어떻게 실행되도록 만들어놨냐면 IoT라는 이름으로 LED 온과 오프가 전달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제 서브스크라이브의 처리를 한번 해보시면 네, 요 안드로이드를 실행해서 LED 켜기를 여기서 하면 안 되죠. LED 켜기를 눌러주시면 메시지 도착해서 LED 온이라고 뜰 거고요. LED 끄기 하면 LED 오프라고 뜨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얼럿만 뿌리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얼럿만 떴지만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래프 같은 것들을 변하게 만들어 준다던가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퍼블리시를 했을 때 도착할 수 있게 우리가 이제 이전에 자바로 연결해 놓는 그 작업을 하셨을 때 네, 서브에서 여기도 지금 IoT로 등록을 해놨고요. 이거는 IoT로 그냥 등록을 해놨고 안드로이드로 보시면은 네, 여기서는 안드로이드에서는 퍼브 할 때는 IoT로 해놨지만 서브 할 때는 우리가 센서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하셨었죠. 여기 센서. 그래서 센서라는 메시지가 도착하면 네,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그냥 로그에다 찍어주는 그런 작업을 하셨었어요. 로그가 오는지 네, 한번 클리어 로그 캣한 다음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가 도착하는 거, 그러니까 서브스크라이버의 역할을 하는 거는 다 보셨고요. 이제 jQuery를 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네, jQuery 안 쓰셔도 돼요. 네, 도큐먼트 하셔서 레디 펑션. 네, 레디 펑션에 이제 뭐를 명시하실 거냐면 요 버튼. 네, 버튼. 네, 퍼브 버튼이 눌려지면 클릭. 네, 퍼브 버튼이 클릭이 되면 지워주시면 되고요. 클릭이 될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메시지 객체에 만들어서 보내시면 돼요. 일단 얘가 실행이 되는지 우리가 얼럿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셔서 테스트 하시고 퍼블리시를 눌렀을 때 테스트가 뜨니까 이제 jQuery가 잘 인식이 된다라는 건 이제 확인하시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만들어서 보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메시지 객체는 파워 라이브러리 파워의 MQTT 라이브러리에 네, 메시지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다 이제 무슨 메시지를 주실 건지 네, 자바스크립트 뭐 웹소켓 테스트 뭐 이렇게 해갖고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 메시지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토픽 설정하시는 작업 하셔야죠. 토픽 설정하시는 작업을 하셔서 네, 메시지 객체에다가 요게 여러분들 데스티네이션 네임이에요. 이게 토픽을 설정하시는 거예요. 데스티네이션 네임. 데스티네이션 네임. 그래서 토픽은 아까 센서였었어요. 그쵸? 센서. 토픽 등록하시는 작업을 하시고 네, 이제 MQTT 메시지 네, 보내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퍼블리시예요. 요게 퍼블리시고 MQTT의
MQTT에 샌드 이용하셔가지고, 네, 작업. 이제 저장하셨고, 한번 이제 새로 고침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네, 다시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LED 켜기, LED 끄기 하면 이렇게 네, 웹사이트로 서브스크라이버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자, 반대로 자, 여기서 이제 퍼블리시 하는 게 도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게요. 퍼블리시 하면 네, 우리 여기서 지금 작업한 대로 이거를 일단 내려놓고 네, 우리가 메시지 보낸 자바스크립트 웹소켓 테스트 네, 이렇게 넘어가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시 버튼을 눌러서 테스트 하실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샌드. 네, 지금 우리가 센서라는 이름으로 퍼블리시를 했어요. 자바스크립트 클라이언트라는 이름으로 퍼블리시를 지금 여러 개 지금 했는데 지금 도착이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인제 도착이 정상적으로 들어갔죠? 하나는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우리 메시지 품질을 제로로 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메시지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체크를 안 해요, 내부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버튼을 뭐 여러 번 눌렀어도 이렇게 한번 들어오는 거죠. 지금 이제 또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는 잘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메시지 품질에 대한 설정을 하고 테스트 해보시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MQTT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무리 하시고 과정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IoT 플랫폼을 여러분들 연동하시기 위해서는 MQTT를 살펴보시는 건 필수예요. 그러니까 MQTT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좀 테스트하셔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요것도 이제 IoT 장비랑 연결해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하시는 게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도 네, 대시보드 만드는 걸로 해 가지고 제가 한번 올려 볼 테니까 네, 그것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MQTT에서 지원하는 웹소켓을 활용하셔서 웹사이트가 퍼블리시도 하고 웹사이트에서 퍼블리시도 하고 웹사이트에서 서브스크라이버도 할수 있다라는 걸 이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